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아파트의 대체재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에 대한 그 침체 국면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침체 국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. 특히나 뭐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노후를 대비해서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 커진 걱정이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그 침체 국면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전세 가격 하락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도 많은 사람들의 그 전세 수요를 줄였고 또 갭 투자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그 갭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졌다라는 거겠죠.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회복이 됐지만 다세대, 뭐 연립, 단독, 오피스텔에서는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특히나 매매 수요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내용 한번 보니까 올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4,014건이에요. 굉장히 물량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지난해 상반기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는 56% 정도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는 만 건이 조금 안 되는 한 9,20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4,000건 정도 된다라는 거는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절벽이 있었던 그 시기가 뭐 지난해 하반기가 5,100건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지금은 거래량들 본다라고 봐도 뭐 1,000건 이상 적은 거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매매 수요들이 이 오피스텔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한번 보면은 1월 달에 451건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. 그 다음에 2월에는 928건, 1000건이 약간 안 되지만 조금 반등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전세 가격이 뭐 올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빠졌었잖아요. 그러니까 3월 달에 681건, 4월에 616건, 그 다음에 5월에 642건, 6월에 696건. 그러니까 4개월 연속 600건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뭐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역시 금리, 고금리라는 거는 결국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활용을 하고 월세로도 활용을 했던 이 오피스텔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지금 기피 현상들, 깡통 전세에 대한 그 기피 현상들로 인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소규모 또는 갭 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수요들, 갭 투자 수요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에 관련된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상품이 돼버렸거든요. 지금 종부세 산정할 때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로도 꺼리는 그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특례 보금자리론도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거든요.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하고 관계없이 9억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까지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 오피스텔은 또 여기서는 준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뭐 기숙사, 노인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로는 다주택자에 포함이 돼서 이 지금 중과세로 부과가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되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은 활용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연착륙을 대비해서 이런 오피스텔에
조금 도움이 될수 있나 생각을 해도 이 오피스텔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품이 돼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단기간 그 회복될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. 역시나 뭐 금리에 대한 부담이나 깡통전세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, 저는 그래도 조금씩은 기대감을 갖고 조금의 희망이 좀 나타나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오피스텔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에요. 그 대체재에 대한 그 상품이라면은 결국 이 아파트의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, 최근 부동산원 자료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.04% 정도 오르고 있고요. 전주 대비했을 때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0.09% 올랐는데, 이 그 수치의 그 추세 자체가 12주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 상당히 그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대체재 상품이라면은 그래도 수요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좀 커졌다라고 보여져요. 다만 지금 고금리 그 다음에 갭 투자 이 얘기들하고도 연관성도 있겠지만, 지금 면적별로 그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뭐 가격이 유지되거나 하락되는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지는데, 초과하는 부분의 오피스텔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, 조금 더 넓게 하면 뭐 60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대체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. 하지만 당분간은 40제곱미터의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전세 가격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면적이 조금 더 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이런 아파트 대체 상품 또 아파트 가격의 연동 그 다음에 좀 영향들이 좀 생길 수 있다.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 관심, 오피스텔에 대한 이 침체 국면이 어느 정도 이어지냐라는 질문들을 해봤는데, 그런 질문에 대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조금 더 관심 갖거나 상승 전환이나 수요들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. 그 중에서도 40제곱미터 이하보다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,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라든지 매수 수요, 그 다음에 투자 수요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다만 이런 수요가 바로 나타나긴 좀 어렵겠고요. 지금 지방권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 오피스텔 시장으로 찾아오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전망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